가장 메인 운동인 바벨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이제 워밍업 한 세트만 하고 바로 본 운동 들어갑니다. 95kg로 11개 정도, 11개에서 가볍다고 생각하면 12개까지 워밍업이 이미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딱 한 번 정도 워밍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등 운동은 대부분 덤벨 또는 바벨로 상체 각도에 따라서 등에 타겟팅하는 부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코어를 어쩔 수 없이 계속 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코어를 많이 워밍업 해주고 하는 편입니다. 올해 보디빌딩 대회 나갔을 때 등이 진짜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8R은 바벨로가 아닌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기본 운동을 마스터해보자는 생각. 바벨로를 열심히 해보니까 등이 그냥 알아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키워야지, 어디를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절대 했지 않고 바벨로 잘하자, 풀업 잘하자 등이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와, 말하다 보니까 벌써 2세트네. 핸들레이 로우는 잘 안 하시나요? 하긴 하는데 핸들레이 로우와 비슷한 운동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 코어를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핸들레이 로우가 코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코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클라인 벤치 같은 데다가 가슴을 받쳐놓고 덤벨로 핸들레이 로우를 좀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코어를 보호하면서도 등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핸들레이 로우는 사실 수축에 좀 집중하는 운동인데 체스트를 대고 덤벨로우 하면 약간 이완까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배근을 뽑아주려고 하는 운동으로 사용합니다.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좀 짧아요. 10회 미만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회 미만을 했을 때는 운동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약간 근비대로서의 메리트가 없다 할까? 뭐 한 120kg, 130kg도 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운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하려고 한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2개 성공하면은 다음 이제 100kg 올려서 10개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무게 증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트예요. 빠르죠? 초보가 하면은 스토리 부서지기 딱 좋은. 바벨로우에서 제가 하지 않는 게 사실 하나가 있는데 전 생각보다 상체 각도가 많이 서 있어요. 전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보통 뭐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서 당기거나 많이 하는데 저는 애초에 여기 딱 그냥 걸어놓고 당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막 이렇게 반동을 쓰기 때문에 허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애초에 여기서 다리가 다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바벨로우는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자칫 잘못 따라가다가는 허리 다치기 쉬운 운동이죠. 왜냐면 이 동작에서 너무 다이나믹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어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긴 한데, 그래서 반대로 이거를 마스터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 어떤 운동에서도 코어를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 꼭 마스터하기를 권해드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95kg로 가볍게 드는 것 같아 보여도 예전에 제가 이거 진짜 빈 바벨로 시작했거든요. 빈 바벨로 해서 10개 마스터하고 5kg 꽂아서 마스터하고 올리고 해서 저도 진짜 수년이 걸려서
올라온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 굉장히 무게를 못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무게는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멜로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쓰기 때문에 중량을 잘 들거든요. 다리를 딱 못 쓰게 만든 순간 중량 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쓸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제 몸을 앞으로 일부러 기대요. 다리를 쓸 수 없게 내 두 다리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딱 들면, 물론 뭐 한 이 정도 다리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 사실 쓰는 것도 막으려고 일부러 조금만 당깁니다. 저는 사실 광배 하부 쪽을 탈퇴하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최대한 아래로 조금만 당깁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후 풀기보다는 조금만 풀고 당기고 그리고 당기고 풀고 하면서 가동 범위가 작지만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온전히 제가 다 컨트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바벨로가 제가 전신을 좀 끌어다 쓰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 운동에서는 조금 더 고립감을 가져가서 약간 등이 이제 마무리로 서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많이 찢어놓고 거의 끝냅니다. 진짜 기본만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데드리프트, 풀업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덤벨로우. 그 기본을 또 그리고 저만의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네, 견갑을 하강시켜서 운동하는 날이 있고 약간 중립 또는 거상시켜서 운동하는 날이 있는데 오늘 견갑을 최대한 아래로 끌어맞춰놓고 운동하는 날이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조금 더 테크닉적인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견갑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제 약점 부위들을 좀 공략하는 날이고 오늘은 그냥 최대한 무게 좀 많이 치는 날. 아, 운동 알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운동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이게 지금 좀 무겁게 훈련하는 편이거든요. 무겁게 하는 애들은 2분 정도 쉬어지는 편이에요. 딱 3세트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 세트 한 세트 좀 공들인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쉬어주고 집중이 돼가고 막 3분, 4분 정도 쉬어주는 또 스트렝스성 훈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너무 짧게 쉬는 것과 좀 길게 쉬는 것의 그 중간쯤인 2분 정도 쉬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내일은 이제 무거운 데드리프트여서 벨트 차고 하고 무거운 거 안 뜨면서 가급적이 안 차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코어한테는 또 가벼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면서 또 코어를 계속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하다가 컨디션 좀 차긴 하는데 오늘은 컨디션 좋습니다. 오.